사직 구장에서 펜스 이제 그 노란색 그 폴대 노란색 그뭐 철망 그거 맞았을 때 그날 그 경기 그 순간 NC도 빨리 분위기 반전 잡아 당겼습니다. 우측 갑니다. 박민호 쭉쭉 날아갑니다. 박민호 선수의 마스코리 형. 아 지금 담장을 때렸군요. 자 그리고 3루 3루에 들어갑니다. 아 저는 넘어간 줄 알았었는데 상단을 때리면서 이게 맞고 튀어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낮은 쪽의 공을 정말 잘 걷어올리는 스윙이 됐고요. 예. 저도 담장을 넘기지 않겠나 생각이 됐는데 상단에 맞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넘어간 줄 네. 알았어요. 아, 노란 예. 선에 맞고 노란 선에 나왔어요. 맞았군요. 네. 홈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프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가장 홈런에 가깝게 근접하게 쳤던 경기고 또 그게 안 넘어가지고 좀 아쉬움도 남는 경기였고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개막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때 그때 제가 거의 시작과 끝을 다 했거든요. 그날 3-1 자 걷어올렸습니다. 우중간 쭉 갈라냈습니다. 장타 코스. 자 이거 박민호 선수가 박민호 3루까지 가겠는데요. 2루 돌아서 3루를 향해 달려갑니다. 3루까지 3루 안착 박민호 3루타. 자 공기를 흘러넣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커브 들어갔고요. 자 박민호의 상당히 좋은 컨택 능력인데요. 네, 챔피언스필드 공식 개장 경기의 첫 번째 안타 박민호 그리고 예. 장타를 쳐내는 모습인데 김경문 감독이 박민호를 1번에 기용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좋은 타격이 됐고 그 챔피언스필드 첫 안타를 제가 쳤고 또 8회에 저로 제가 첫 에라를 해가지고 저로 인해서 지금 그날 경기가 져가지고 그날 경기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LG 첫 경기, 잠실에서. 그때는 진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LG의 불펜치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모창민 6타점 연계! 신영 선수 호수에 막혔었거든요. 아, 6타점. 한 경기 6타점 경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팬도 선수도 모두 긴장한 상황. 너무 힘들었고 또 재밌었고 또 그렇게 극적인 끝에 또 이겼기 때문에 뭐 되게 가장 뭐 되게 기억에 남는 경기 같아요. 네, 세 번째로. 네. 거기 포항에서 제가 홈런 쳤을 때. 네. 밀었습니다. 왼쪽 좌익수입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넘어갔어요. 박민호의 데뷔 첫 홈런이 극적인 동점 홈런으로 장식됩니다. 경기 전에 박민호 선수 홈런 없죠? 네. 없죠? 하긴 했었는데. 자, 두 번째 공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췄고. 자, 오늘 경기가 아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살면서 야구하면서 또첫 홈런이기 때문에 예, 그게 그래도 아무래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 홈런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예. 1위는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 두산전에 제가 좀 도루 2개 해가지고 50도루 채웠을 때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1루 주자 띕니다. 볼됐고 박민우는 2루 들어갑니다. 47개, 46개에서 좀 멈춰있었거든요. 한 3, 4경기 동안. 그래가지고 또 48개에서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는 그냥 코치님들도 나가면 그냥 너 편하게 뛰어라. 부담 가지 말고 해서 마지막에 50도로 할 때는 스타트도 안 좋았고 상대 투수의 킥모션도 굉장히 빨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상대의 송구가 또좀
빗나가고 해가지고 성공하긴 했지만 좀 그날이 뭐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기스폰을 뺐어요. 1루에서 세이브예요. 박민의 기스폰트가 성공이 되면서 투아웃에 주하는 1루입니다. 뒤죠. 뒤입니다. 네. 자, 1루에 볼 뿐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예요. 네. 오늘 두 개의 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한 시즌 쉬운 궤도를 채우고 있는 박민우 선수. 지난해 김종우가 쉬운 궤도로 도로 부분 1위였고 올 시즌에는 박민우 선수가 쉬운 궤도를 기록합니다. 그런 한 시즌에 50도로를 할 수 있다 있는 그런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되게 뿌듯하고 되게 저 스스로 자랑스럽고 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